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껏 이 인맥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네, 하물며 우리는 배우자도 자신의 인맥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또한 내 자녀 역시 나의 인맥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역시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람의 도움을 얻지 못하셨는지를 알게 되실 것이며 이를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 앞에는 귀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 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고 또한 사람으로 인해 나가게 됩니다. 네, 저는 한 번씩 TV를 보는데요. 이 TV 속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MC 하면 전현무 씨, 김성주 씨, 유재석 씨를 떠올리실 것이며 또한 예능에서도 몇 분이 이 방송, 저 방송을 계속 중복하여 출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과 같이 출연했던 분들이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일들 많이들 보실 거예요. 네, 서로의 인맥을 활용하고 서로의 능력을 공유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인맥은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학계이든 정계이든 경제계이든 그 어느 곳이든 다 그러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물며 화장실에 수도꼭지 하나 고치는데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인맥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절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실 리가 없으며 여러분은 지금껏 이를 모르시고 계셨기에 사람의 도움, 즉 귀인을 얻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맥의 단계, 즉 귀인을 얻어가는 단계별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아는 사람이 인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나는 인맥이 넓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혹시 이렇게 잘 안다고 하여 이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인맥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냐가 관건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누구를 몇 번 만났다고 해서 또 인사를 나누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의 인맥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법이며 기억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하여 반드시 한 번을 만나더라도 상대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인맥을 만드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인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명함첩에 또 휴대전화기 속에 기록된 전화번호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의 전화를 다 잘 받으시나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껏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맥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의 인맥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의 인맥은 그 사람의 전화기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전화를 얼마나 성의 있게 받아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여 진정한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시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 또한 인연을 계속 만들어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분의 그 어떤 행동이나 말도 진정성 있는 것 또한 품위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타인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네, 그것이 진정한 인맥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타인을 얼마나 자주 도와주시나요? 그럼 최근에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만일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의 인맥은 튼튼하신 것입니다. 네, 그분들은 여러분을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주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인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네,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인맥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커지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큰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에이, 난 돈이 없어서 남을 도와줄 처지가 못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도움이나 부탁이라는 것은 결코 돈 문제만이 아닌 대화의 대상이나 조언의 대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맥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자면 먼저 여러분이 타인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맥의 마지막 단계인 진정한 친분의 단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짜 귀인을 만나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단계가 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는 귀의 문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며 또한 그 문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건 또 어떠한 일로 칭찬을 받는 분이시건 그 일이 필요한 순간에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찾기 시작할 것이며 여러분의 존재감은 늘 그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각인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라는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은 이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머물려고 할 것이며 아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한순간에 변화도록 만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인 귀인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네, 세상 그 어느 곳이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번영을 하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다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신 분들이시죠. 여러분, 하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간혹 능력이 없는 사람, 인간성이 별로인 사람이 기회를 얻는 경우를 상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유재석 씨, 전현무 씨, 김성주 씨 같은 분들은 걸음걸이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는 분들이시며 또한 말 한마디도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네,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꼭 어느 분야이든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아마 그러하신다면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에게 귀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인을 마치 무슨 유령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귀인이며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귀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단지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기에 작은 기회이든 큰 기회이든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귀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